아침에는 운조 커피, 저녁에는 운조 커피, 아침 저녁으로 운조 커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어제 우리 저 그때 몇 시 KBS 우리 같이 간다고 지하 네. 주차장 했는데 아 나 어제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흐뭇하더라. 왜요? 아 그 기억 안 나? 아~ 우리 빌딩에 그 사업하시는 분 만났잖아. 맞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께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하는 그 주식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네, 네. 그거가 너무 좋다면서 한 10분? 20분? 한 뭐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빌딩 29층에서 네. 뭐 사업하시는 매트리스 사업하시는 분이 네. 그분이 지난번에 그 왜 그 화환 종 이 그 박스로 이제 화환 만들어 가지고 그 왜 우리 그거 홍보해 줬잖아요. 그분이 그거 사업하시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광고비도 대주신 분이에요. 네. 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사경인 회계사 강의를 자기가 다 들었는데 돈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만약에 꺼리 끼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한 10분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사서 네. 드리고 싶다고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어제 주차장에서 네. 아 근데 내가 아 이건 뭐지? 나 굉장히 좀 충격 먹은 거예요. 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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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다행히 우리 빌딩에 계신데 참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야 어제 밤에 굉장히 저로서는 야 보람도 있지만 야 이런 분들이 있네라는 네, 네. 생각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사경인 회계사 이 강연을 듣고 싶지만 뭐 경제적인 사실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학생 네. 학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네. 계시지 않겠어요? 저에게 페이지투에 뭐 1대1 문의 혹은 뭐 저에게 메일 주셔갖고요. 아니 일단 좀 있어보세요. 일단 만나 뵙고 네. 뭐 또 그분이 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아, 있으나.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있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감사한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뭐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선한 영향력이 네. 예. 점점 커지는 신과 함께 되겠습니다. 메모리품도 하나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 명인데. 그 얘기는 좀 비밀로 하세요. 자 오늘도 선한 주식 상승 영향력을 갖고 계신 네,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아, 그건 오늘 떼고 얘기할게요. 아, 오늘 뗍니까? 아, 오늘 뗍니다. 오늘 떼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아. 오늘 떼야 되고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회사에 그 소위 말하는 하우스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저희 하우스뷰는 강세뷰였습니다. 아, 독일스뷰. 네. 오늘 독일스뷰? 아, 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독일스뷰 하니까 좀 그렇다. 네, 독일스뷰? 도그스뷰 같잖아요. 네. 아, 사실 오늘은 별로 미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차현진 박사의 책에서 보면 이탈리아계 은행가인 지아디니가 네. 한 50억 불. 그럼 옛날로 따지면 50억 불이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그 사람이 설립한 은행이 지금 미국의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걸 감안해 보면 50억 불은 크진 않죠. 아, 50만 불. 죄송해요. 네. 50만 아. 불. 네, 이분이 50만 불 죽을 때 50만 불 갖고 죽었답니다. 아마 저로 환산 치면 주머니에 한 5만 원 갖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재산이 많아지니까 깜짝 놀라고 경계하면서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2 청취하고 계신 이 여러 분들 그리고 투자자 분들도 이제 올해 좋은 시장 만나서 돈 많이 버시면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돈을 벌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 열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자기 필요는 채우세요. 자기 필요는 채우시고, 네, 네 흥청망청은 하지 마시고, 네, 빚도 갚고, 네, 그다음 빚도 갚았으면 그다음에 이제 좀 돕기도 하고, 네, 아, 되냐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아라. 네, 이제 오늘 아, 저는 제가 신한금융 투자 영업부 이런 거 다 띄고, 네, 순수한 그 각도기로 저 개인으로서만 얘기 드리는데요. 미국 시장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미국 시장하고 이제 이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전돼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건데
이거 아마 이런 얘기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들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걸 듣는 애널리스트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던 흐름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드렸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풍성하게 수확을 얻으면 남은 벽실을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그 큰 걸림돈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뻥 뚫렸습니다. 오히려?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항상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가 있잖아요. 네. 이 세상에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정적으로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해가는 진짜 동영상이 변해가는데 미래를 알 수 없는 영화처럼 계속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경제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간단히 정리하면 어제 그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으로 중국보다 한국이 더 올랐고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일본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그래도 한국 지수도 오늘 올려놨어요. 하도 감격해가지고.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미국 시장은 아 우리 저기 지수에 네, 네. 오늘 아, 미국 시장 그래서 하는 거구나. 겨우 0.3% 따위 정도 올랐어요. 따위. 미국 시장. 그다음 뭐 유럽도 뭐 0.7, 0.3%. 네. 그 달러 지수 강세예요. 달러 지수 강세라서 유로는 1.1이 깨졌습니다. 네. 1.09로 떨어졌고요. 달러 엔도 110엔이에요. 약세죠. 근데 원화는 뭐 그런 자리 그대로 자리에 1,186원. 위안화도 6.97이면 달러 강세를 고스란히 받아 넘겼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권 통화도 약세는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 금리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중국 시장 이렇게 올랐고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뉴스는 이미 다 얘기하셨을 테니까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한국 금리만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 금리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WTI와 구리 그 다음으로 금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면 이제 지수 나옵니까? 상하이 증시 1.7% 올랐어요. 네. 한국 증시 몇 프로? 2.88% 2.9 거의. 네, 2.88% 네, 드디어 뭐 거의 두 배 가까운 감격스러운 장이 어제 펼쳐졌고 야, 처음 보네 이건. 예, 네, 처음 보죠. 처음 봐. 방송하고 나서 처음 1년 반 만에. 야, 근데 한국 코스닥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고요. 어쨌든 네. HSCI도 2.5% 올랐습니다. 그러나 보베스파는 별로 많이 못 올랐고 그렇게 마무리 됐는데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기술주들 좀 오르고 이랬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는 중국이 750달러에 대해서 절반 할인, 50% 할인 쳐준다. 관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지표도 어제부터 계속 좋아요. 그 뭐 오늘 실업자 청구건수 되게 줄게 나 15,000명 줄게 나왔고 어제 뭐 고용지수 뭐 진짜 너무 너무 좋게 나오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그래서 계속 좋고 기업 실적도 좋기 시작했어요. 오늘 트위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15%나 올랐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서. 그런데 문희신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삭감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중국이 먼저 알아서 50% 깎아줬는데 네. 코로나로 막 죽으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역시 굉장히 후죠. 중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후지다는 거 이번에 확인됐고 네. 중국이 앞에는 선진국처럼 보이는 거가 있었지만 진짜 그거는 페이크였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본진 가니까 중앙 내륙 딱 가니까 후진국의 그 흐름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건 때문에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미 뭐 다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더 압박을 해서 관세를 계속 쪼으면 참 국제적 위신은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트럼프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먼저 저렇게 풀었으니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풀어준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막 아니 아무리 싸우는 사람인데 싸우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가 아파갖고 누워 코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때려? 아, 그건 진짜 죽자는 얘기지. 죽이자는 얘기죠. 네. 이건 완전 물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파렴치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그 중국 시장이 시작될 때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유동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조 위안이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 돈으로 170배 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205조 그죠? 그 얘기예요? 예, 205조. 네, 네, 네. 그러면 돌아가서 전 이 100년 만에 왔던 대공황. 2008년도 리먼 사태. 네. 실제로 그거 대공황 때처럼 대응했으면 대공황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29년 맞죠? 1929년 예, 1929년에 대공황 경험 때문에 무작정 막 푸른 거 아닙니까? 돈을 막 풀어서 막은 거잖아요. 풀고 안 되니까 또 풀고 그렇죠. 또 안 되니까 또 풀고. 네. 근데 그걸 본 중국이 너무 화들짝 놀래서 4조 위안을 풀었어요. 770조인가? 그렇죠. 한국 돈으로.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한국 증시 2010년, 11년, 12년 막 올랐어요? 랠리? 차화정. 네. 차화정 랠리가 났었죠. 그렇죠. 어제 사실은 어제 저는 소발의 주자분격인데 제가 어제 나가기 전에 어떤 분도 저를 욕을 했어요. 뭐 하나만 한 소리 한다고 싼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어제 싼 주식들 반란이었지. 조선주 네. 뭐 이런 거 막 싼 주식의 반란이었죠. 싼 주식의 반란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소발의 주자분격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테크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매력이 훅 떨어졌어요. 그 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5G도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 된다 그러면서 안 오르는 게 매력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매력이 좀 떨어져서 아, 뭐 하지? 막 이런 네. 중에서 아, 싼 주식이나 해야 되겠다. 싼 주식 골라서 이제 막 잡아서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핀을 딱 뽑아준 거죠. 어제 중국이 미국 관세 50% 할인을 해주면서 핀을 뽑으면서 수문이 빵 하고 열린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많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역대 제가 여기 일하나온 1년 반 중에 최고 강하게 얘기하는 네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딱 말씀하셨던 싼 주식들의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현대차 6% 올랐죠. 현대중공업. 네, 현대중공업 네. 올랐죠. 네. 포스코도 그렇게 올랐죠. 네. 롯데케미칼 올랐죠. 아주 난리였어. 조선주들 다 올랐죠. 네.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일. 자, 어떻게 하냐면 2010년, 네, 백투더 2010으로 가는 거예요. 2008년 이후에. 네. 그때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현대중공업 5만 원에서부터 랠리에서 50만 원 가는 그런 장이 왔었죠. 아, 그. 예. 네. 아. 아니, 부장님 꼭 그 얘기를 왜냐하면 나는 너무 좋긴 한데 아. 지금 막 지금 5천 지금 벌써 우리 채팅장에 코스피 5천 5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다 채팅 슈퍼챗 다 5천씩 들어와 지금 아 근데 그 너무 기대를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지금 월요일 아침에 나 겁이 나 월요일 아침에 우리 갈등이님 아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진짜 너무 배신감 느낌. 변하세요. 형님 오늘만 쉬면 안 돼요? 한 이틀 자전거 좀 타고 올게요. 아, 나 걱정되는데. 이게 고점 신호인가? 네, 근데 어찌 되었건 그 200조 유동성 푼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푼 건 푼 거고 풀릴 거고 뭐 공무원 뭐 통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들은 완전 궁지에 몰렸다는 거고 미국한테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것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고 이것은 저에게 어떤 회사 2008년도에 대한 회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이 겁에 질려서 4조 위안을 풀었을 때 그 상황. 4조 원을 풀고 나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난리. 그래서 그거 수습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힘들고 수습하다가 주택가격 떨어지고 막 경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좀 연기했다가 또 잡으려고 했다 또 연기했다 막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왔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2008년도 때처럼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풀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연준이 돈을 어떻게 풀었다는 것은 이미 다 꽤나 오랜 기간을 누적해서 본 거고요. 그리고 일본 돈 안 풀었습니까? 풀었죠. 유럽도 풀었죠. 근데 중국은 뭐 그냥 지준율만 인하했거든요. 지준율만 인하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200조가 뻥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어제 시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시장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옛날 우리 2009년 10년도에 랠리를 뿜었던 차화정 주식들을 다
다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조선주가 막 튀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 친구가 이유를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야, 그래서 어제 집에 가면서 계속 공부하다가 여기 결론이 딱 이르자 아 기다리던 게 드디어 왔구나 기다린 거. 내가 맨날 이 작년부터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했는데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에서 2,400도 비싼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들인데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올해 다행히 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턴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마지막 어려운 물꼬를 오히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중국에서 풀어준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국의 레버리지 시장인지 모어 차이나야 모어 차이나 훨씬 더 차이난 국가인데 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중국보다 빵빵하고 이렇게 오른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방송한 이래로 이 2.88%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 네. 그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제가 오늘 조금 심하게 펌프질을 했습니다. 제가 1년 반 방송 중에 역대 가장 강력한 펌프를 오늘 발휘를 한 건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예. 아, 어제 근데 뭐 제가 곽 부장한테 뭐 5G냐 뭐 시스템 반도체냐 뭐 또 뭐지 뭐 폴더블이냐 또 뭐 2차 전지냐 계속 그 재료들 했잖아. 다 성능이 시큰둥 하더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응?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근데 나는 진짜 의외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야 이게 전통 산업 주가가 이렇게 하루에 10%씩 막 떨어 막 오르고 이런 게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본 거거든. 네, 그렇죠. 이제 보세요. 이런 얘기를 이런 해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시작됐어요? 네. 아, 저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이게 조심한 건 아니에요. 이미 다 까놨고. 근데 조심스럽게. 뭐 물론 뭐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건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짐이 달라졌다라는 거 어제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은 반도체보다는 다른 걸로 옮겨가요? 아니면 뭐? 이제 그 대형은 이건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클을 타는 시크리컬이라고 하죠. 네네. 시크리컬. 시크리컬이 재부각이 된다. 재부각. 근데 이게 참 오묘하게 맞는 게 다 버려졌을 때부터 오르잖아요. 주식이란 게. 네. 모든 사람이 버렸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서 현대차 쌉니다 하는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는 그랬죠. 동박회사보다 그거 반배밖에 안 된다. 만도 같은 게. 그 1차 벤더가 네. 되게 웃기는 거 아니냐. 전통의 산업이고 회사도 괜찮은 회사들인데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 버려진 기업들이었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버려진 기업들 그러니까 저가주는 아니고 싼 주식들이죠. 싼 주식들의 반란이 어제 이렇게 났으니 이 어제의 장 하루를 봐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면 시크리컬이다. 어제 테슬라 어떻게 됐죠? 테슬라? 테슬라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 주식 얘기를 오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17% 빠졌잖아요. 네. 테슬라가. 오늘 한 1. 몇 퍼센트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네, 1.9% 올랐어요. 박 부장께서 이제 전동산업 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테슬라가 뭐 한 달 만에 따블라고 뭐 몇 달 만에 300%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실제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GM, 포드, 크라이슬러, 현대차 다 합친 것보다도 높잖아요. 지금요? 네. 아 그래요? 그렇지. 아이씨 대단하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 너무 싸죠. 지금 현대차는 너무 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반개 기업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싼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쪽 밸류체인이 모두 쌉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쌀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다 싸고요. 시크릿컬도 다 마찬가지고요. 시크릿을 보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어떤 조그만 기업 중에 하나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ROE가 막 16%씩 나와요.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게 돼서 가면 이번 장은 소위 말해서 시장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커리커리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키맞추기를 다 할 겁니다. 키맞추기를 저는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 우왕좌왕하다가는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맞나 이러다가 맞네 이러고 가면 끝이야. 그리고 다른 쪽이 또 올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회가 오는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내년쯤 되면 아니면 올해 연말쯤 되면 막 제 앞에서 막 주식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제가 강의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정프로 네. 테슬라 매수설이 있었는데 그날 딱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 피레침. 네? 네? 테슬라가 테슬라가 오른 게 아니라 현대차가 올라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오세요. 네. 네?